두버 훈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외도고 잘 지내셨나요? 자,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했죠? 여기까지만 하면은 당분간은 이 벨트로만으로도 충분히 속도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현재 이거 쓰고 있는데 초당 13개 운반 속도인데 보세요. 34개예요. 거의 3배, 3배죠, 3배. 2배면은 이거고 거의 3배 속도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면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제 이것도 업그레이드 할 거예요. 이거 현재 이것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프레임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 자동화도 해놓고요. 이거 현재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재료 다 있기 때문에 리드 있죠, 프레임 있죠, 일렉트를 다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부터는 이거랑 이거 그리고 이거 자동화를 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레벨링이 올라가잖아요. 저도 잘 몰랐던 건데 우리 그 댓글에다가 홍사원님께서 인벤토리가 늘어나는 것 같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직 이건 확인은 안 해봐서 모르겠고요. 한번 이제 지금 남겨놓고 레벨업 소리가 뜨면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굴 속도가 빨라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거는 체감을 해요. 속도가 분명히 빨라져요. 그렇죠? 이거 옥진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빨라지더라고요. 저도 그거는 왠지 레벨이 올라갈수록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홍사우님. 자, 그럼 이제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강철, 그렇죠? 강철판과 스틸판이 필요해요. 강철판과 스틸판. 그러면은 강철이 들어와야죠. 강철. 강철. 잠깐만. 강철만 있으면 되죠? 강철만 있으면 돼요, 강철. 이게 이쪽으로 와야 되긴 하지만, 그 다시 솔로를 뺀다 치고, 이쪽으로 강철이 들어와 볼까요? 그리고, 여기다가, 4개 놓으면 되죠? 오, 강철 들어오고 쭉 들어오기에는 문제가 있죠? 아, 이쪽으로는 안 되겠다. 이쪽으로 오면 안 되겠는데요? 이쪽으로 들어오면 안될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이제 강철이 들어오고, 여기다가 강철 톱니 어딨니? 나와라. 열죠? 이거를 만들면 되겠죠? 이렇게 강철 톱니를 만들고 무게로 들어가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자, 나오고, 그래서 이제 강철이 들어오겠죠. 우선 하나씩 해볼게요. 강철. 강철이 들어오고, 강철이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이걸로 하면 안 되겠다.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톱니가 나가는 거죠. 톱니가 나가면서 이렇게 양쪽 라인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톱니랑 강철이 같이 되겠죠? 제가 지금 짱구를 굴려봐야 될것 같아요. 강철, 강철, 또 강철이 여기는 필요 없어요. 여기까지만 강철이 필요하고 여기도 강철 톱니, 강철,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여기 그다음에 이렇게 들어가겠죠.
머리 아프다. 그리고 들어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긴팔로 나가야 되죠. 벨트가 여기 있게 나가야죠. 그러면은 여기서 강철을 요구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그리고 일렉트로닉은 이쪽으로 또 들어가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이쪽으로. 이걸 들어오고 하나씩 다시 재질퍼 볼까요? 되겠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기를 이렇게 됐죠? 아, 이것만 진짜 완성되면은 정말 벨트 라인은 정말 쉬워집니다. 저 이제 앞으로 나가고 있어요. 여기다 다시 이제 전기를 넣어보면은 되겠대요. 볼까요? 벨트 나가고, 톱니 들어가고, 되죠? 아, 이 벨트 속도가 느리니까 빨리빨리는 안 되네요. 지금 벨트 속도가 느려요. 이 벨트 속도가 느린 게 아니라 휘클 속도가 느려요. 인서트 마크 롤 만들 수 있네요. 그걸 좀 빠르게 이걸 만들어 볼게요. 이걸 만들어 둬야 되겠는데요, 이거. 자, 이거 됐죠? 이걸 놓으면 아마 더 빨라지겠죠? 오, 보세요. 두두두두두두. 좋아요. 이렇게. 됐죠? 이거를 보관함. 이거 이제 보관함 해야 돼요, 이거. 이거 보관함. 이걸 많이,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보관함. 예. 상자. 야, 강철 상자. 이거 좋은데요, 진짜 이거? 좋다. 이거 인서트 정말 좋은데요, 이거? 마크 3? 이거 대량화 해놔야겠어요, 이거. 됐죠? 꺼내놓는 것도 혹시 아마 인서터가 될 거예요. 이거. 조금만 또 만들어 볼까요? 여기 내놓는 거. 내놓는 속도가 또 빨라야 되기 때문에. 오! 하하하. 괜찮죠? 좋아요. 오, 굿! 좋다. 좋죠? 이제 벨트가 빨라질 거기 때문에, 보세요. 이것만 써도, 보세요. 여기다가, 이렇게만 놔도, 속도가 어마어마해집니다. 여기다가도 이거, 한번 넣어볼까요? 제작 가능해요. 보세요, 여러분. 야, 왜? 이거죠, 이거. 보세요. 빨라지죠? 이야, 이제 이거, 보세요, 이제 벌써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이제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대량화는 거의 이제 5초당 24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분당만 해도 거의 12개니까 거의 한 2,000개? 맞나요? 100, 아닌가, 어쨌든. 어쨌든 이렇게 벌써 보세요. 많이 쌓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틸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보면은 워낙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로죠. 여기를 오케이. 이거는 그닥 많이 필요 없어요. 14개나 필요한데요, 이거? 이렇게 놔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가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똑같이. 야, 야. 한 번만 더. 이렇게 놓고요. 그럼 됐고. 이건 끝났고요. 보세요. 이제 여기서는 끝난 거예요, 이거. 여기서 이제 3단계 과학팩 있죠? 브론즈. 그렇죠? 여기서 이제 3단계 과학팩까지 끝난 거고요. 이거요. 브론즈 있죠? 골드 있죠? 그런데 지금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에 제가 지금 이거 마무리를 지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지금 이제 자동화 끝났고, 여기다 보관하죠. 상자. 상자는 여기다 큰게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한 칸 정도만 해놔도 되죠. 200개가 쌓이기 때문에 한칸 정도만 해도 되고, 그다음에 이거죠. 이거. 여기서부터는 스틸 라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어차피 다 통과가 될 거고, 여기서부터 문제구나. 여기서 잘려야 되는데. 여기서 이것만 올까요? 이걸 빼올까요? 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쵸? 이것만 오죠? 오케이. 놓으면은 될 거예요. 됐죠? 오우. 들어오면은 들어오고, 일렉트로닉. 아, 이거 말고.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죠? 들어오고. 그러면은 일렉트로닉 컨트롤 보드 들어오고요. 이것만 들어오면 되겠죠? 이렇게 오면은 될 거예요. 여기 왜안 만들어지지 또? 브론즈, 야. 위에서 다 쓰니까 안 만들어, 못 오는 거예요. 위에서 다 쓰니까 못 오는데, 내놓는 것을 더 빠르게. 이거 벨트가 빨라야 돼요, 벨트가. 롱이 아니라 벨트가 빨라야 돼. 지금 이게 빨라야 되고, 그럼 아마 더 빠르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내놓는 거롱 이것만 빨라지면은 생산 속도가 빨라질 겁니다.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좋아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내놓는 게 빨라야 돼요. 지금 들어오는 거랑 내놓는 게 빨라야 돼요. 이거랑 이거 이게 얘도 아깝다. 못 쓰는데요. 위에다 놓을 걸. 내놓는 게또 빨라야 돼요. 이제 좀더 생산 속도가 빨라질 거예요. 어우, 좋아요. 또더 이제 밑에까지 내려갈 수 있고요. 이게 멈추면 안 돼요, 여기가. 아니면 더 만들게 생겼습니다, 이거. 여기다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어요. 이쪽에다가 하나 더. 이렇게 하고. 긴팔. 롱. 아닌데? 아, 이쪽이구나.
여기도 빨리? 아, 빨리? 용이 아니잖아. 그 다음에 되겠죠? 됐습니다. 하나 더. 이쪽이 안 쓰기 때문에 하나 더. 솔직히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도 되긴 하는데요. 이제 기계 조립기기가 빨라지고 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빨라져야 되기 때문에. 오,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여기도 벌써? 오, 37개.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다가 잠깐만요. 전기. 그리고 여기는 그닥 빨리 할 필요가 없죠. 느긋하게 하면 됩니다. 느긋하게. 아주 상자 한 칸. 보면은 여기도 네 번째 끝. 만들어지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도 많이 만들 필요 없어요. 있으면 돼요. 그냥 만들어지기만 하면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로고. 또 보면 되고요. 그러면 들어오고 들어오고 여기까지만 나오면 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3단계의 과학팩 재료로 들어가면 되고요. 제자 속도가 부족하다고? 뭐가 부족하지? 철판 들어오는 게 느리구나. 와, 철판 어마어마하게 쓰겠는데요? 어차피 이제 벨트를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전철판. 보세요. 오! 이제 벨트 바꿔주면 됩니다, 여러분. 한, 이렇게 많아졌죠? 벨트 라인 하나 바꿔주고, 부리 라인 하나만 바꿔줘도 충분합니다. 오, 이거 보세요. 벨트 속도가 느려서 그래요. 밑에까지 내려가야 되고, 좋죠? 됐습니다. 이 정도면은 이제 충분하고요. 오, 좋아요. 19개, 6개. 보세요. 이게 14칸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사기인 게, 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몇 칸이죠? 이게 아마 15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만약에 여기에서 가져온다 했을 때, 보세요. 두 개만 해도 여기까지 올라와요. 어마어마하죠? 이제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 오, 이제 다 어느 정도 이게 좀 안정화가 되면은 여기치로 아닌가? 브론즈죠? 브론즈? 이제 하나씩 다 넣고 필요 없는 것들 다 집어넣고 이제 이것만 쓰는 겁니다. 이것만 28개 나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번 시간에는 또 이걸 다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로터 틴, 틴. 비슷해요. 여기도 리드. 여기도 리드, 리드. 리드 플레이트, 리드 플레이트, 리드 기어, 리드 기어. 그리고 프레임, 프레임. 비슷하죠? 그 다음에 니켈. 여기선 틴을 건너뛰네요. 여기는 니켈로 가는데 여기는 틴으로 가죠. 아, 이게 아쉽다. 이걸 많이 쓰니까 이제 이거 한번 자동화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필요한 것은 심플, 베이직, 일렉트로닉 등이 필요하고,
기본은 똑같아요. 기본은 똑같고, 심플, 스톤, 기어, 휠, 스톤 플레이트. 스톤 기어, 휠이 없네요. 자동화를 안 해놨구나. 스톤 기어, 휠은 돌로 만들지 않나요? 그쵸? 돌로 만들어요. 돌. 나무. 나무 생산량이 이제 좀 줄어들죠. 대량 생산을 해야 될것 같고. 나무? 아, 전기 좀 볼까요? 전기 괜찮아요. 오. 나무. 그린 우드. 이게 아닌데? 그린 우드. 그린 하우스. 브론즈 플레이트가 있으면 만들기 때문에 이걸로 좀 이제 바꿔놔도 될것 같아요. 제작 속도가 두배 차이 나기 때문에. 그쵸? 만들어보고, 우선 이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 이거 2초. 8초? 8초? 18초죠? 이거 하나면은 이거 4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죠. 하나면은 어우 너무 차이 나는데 이거 그냥 손으로 집어 넣을까요? 여기 이게 아니구나. 어딨지? 여기 있잖아요. 여기다 여기 지금 2,400개씩 만들고 있으니까 그냥 여기 있는 거 그냥 손수 손으로 배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거는 이거 스톤 어셈블링 머신은 손으로 배달하는 걸로 하고요.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부터. 그러면은 이거 8초, 8초니까 16초. 이거 두 개는 만들어야 이거 네 개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게 그닥 많이 필요하진 않은데. 그래도 한번 이렇게 두 개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베이직은 똑같고 여기는 틴. 틴이고요. 틴과 로터. 그렇기 때문에 베이직을 겹치고 되죠? 8초. 8초. 하나씩만 만들어도 될듯 하기도 하고, 여기다가, 어딨죠? 놓고요. 하나씩만 만들어도 될듯 해요. 하나씩만. 톱니. 그러니까 이쪽으로, 털. 털이 들어오고, 여기다가 제가 그것만 넣는다고 했잖아요? 여기다가 이걸 놓고, 자, 이렇게. 여기다가 이거.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오는 거죠. 톱.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이거 들어가고, 철 들어가고, 톱니.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철만 놓으면 돼요, 철. 간단하죠? 만들어 놓은 거좀 쓸게요. 어차피 바꾸기 작업 들어갈 테니까 전 이거 쓰도록 하겠습니다. 가득 차서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은 1차적으로 이제 두 번째 끝났죠. 좀더 빠른 거 놓으면 될것 같아요. 빠른 거. 그다음에 일렉 여기로 이제 들어오는 거죠. 여기로
베이직하고 베이직만 들어오면은 얘가 같이 쓸 수도 있고 베이직과 로터? 베이직과 로터만 들어오면 될것 같기도 하고 얘는 베이직과 틴 한데요. 뭐랑 같이 들어와야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또 틴? 틴이 들어와야 될것 같아요. 틴이 틴 흰기어 플레이트 이렇게 들어오면 될것 같고 그러면은 틴과 로터가 들어오는 걸로 할게요. 틴과 로터. 아니, 틴과 베이직. 틴과 베이직. 틴하고 베이직이 들어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베이직 필요하고, 여기도 베이직 필요하죠. 틴과 베이직. 틴. 이게 베이직이죠. 오. 자. 없어져. 없어져. 와, 틴. 이게 틴이죠? 여기에서 들어가는 걸로. 오, 이거 좋다. 어? 정말 좋죠? 얘는 한 번에. 오, 방향 잘못 잡았네. 에헤이. 그래도 그냥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은 깔끔하죠? 아, 이게 이렇게 가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가야죠, 이렇게. 여기다가 틴. 이어. 이렇게 놔야 맞습니다. 빠른 거 놓고. 여기도 빠른 걸 놔야 되는데, 아, 이거, 응철. 자동화 좀 해놔야 되겠네요, 진짜. 금방 만들 수 있긴 해요. 금방 만들 수 있긴 해요. 오. 얘도 빠르게. 이거는, 굳이 빠르게 할 필요 없고, 하나씩만 가져오면 되죠. 그러면은, 만들었고 됐죠? 그럼 자동화 해볼까요? 이렇게 아 이거 여러 개 만들어야 되겠다. 어쨌든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났고 이제 여기서 로터가 이쪽으로 들어오면 되는 거죠. 로터가 들어오면 되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만들면 돼요. 여기다 이제 일렉트로닉과 일렉트로닉과 로터랑 프레임이 들어오고 일렉트로닉과 리드가 들어오면 되겠죠. 이쪽으로, 로터랑 프레임. 이쪽으로 로터랑 프레임이 들어오면 돼요. 근데, 프레임이 자동화가 지금, 안 해놨을걸요? 프레임이 어딨지? 얘가? 여기 있죠? 이거를, 자동화를 해야 돼요, 자동화를. 나가. 이렇게. 해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으로. 빼가도록 하겠습니다. 로터가
로터도 지금 자동화가 안돼 있나? 돼 있던 걸로 아는데요. 로터. 로터. 그걸 제가 어디다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요. 로터 어딨지? 야, 로터 나와줘. 어딨니? 이것 좀더 자동화를 더 해야 돼, 이것도. 대량 생산. 더 만들어야 됐는데, 이게 기계 설비가 지금 이제 확보가 되면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로터가 어딨지? 차 있죠? 로터가 어딨니?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있네요. 만들어 놓고 많이 놓고 반대로 돼요, 반대로. 이쪽으로 쭉 가야 돼요, 로터 이거. 만들기만 해놓고 쓰질 않고 있었어요, 지금. 자, 다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쭉 라인으로 우선은 점프를 할수 있을 거예요, 아마. 이게 되네. 안 되네요. 이쪽으로 와야지,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은 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자. 저를 만들어 주길 잘했죠. 하하. 여기가 좀 복잡하긴 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다 보면 이게 복잡하게 되고, 여기를 좀 이제 정확하게 만들 수도 있긴 해요. 되려나? 안 돼요. 그냥 이대로 놓고 쓰겠습니다. 프레임, 로터. 로터랑 프레임 이거 와야죠. 가자, 로터 프레임. 아, 여기까지만 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 해야 될것 같고. 여긴가? 여기다 놔야 되나? 여기다 놓고. 이렇게. 됩니다. 아우. 그럼 이제 로터랑 프레임. 아, 힘들다. 여기죠, 여기. 로터. 긴팔. 로터 하나씩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로터 2단계 어셈블링 머신 기계까지 완료됐고요. 이제 3단계 놔야죠. 3단계가 지금 프레임 올라오고 있고요. 프레임 올라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렉트로닉과 리드만 올라오면 돼요. 일렉트로닉과 니드. 일렉트로닉과 니드. 서. 고. 아니다, 아니다. 이동 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네 번째. 일단 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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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죠? 2초당 하나. 여기는 18초당 하나이기 때문에 28에 16. 298. 하나만 되면 되죠?
하나만 있으면 되고. 오케이. 리드가 와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쪽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딱 오고, 딱 여기까지 오면은, 되겠죠? 8, 28. 그러면은, 여기다 프레임 들어오고요. 리드, 그 다음에, 일렉트로닉. 이쪽으로 리드랑 일렉트로닉 들어오면 됩니다. 이거 넘어가고 좀 복잡하긴 하죠. 이쪽까지는 와야 될것 같고 잡아도 안 된다. 오, 안될것 같은데요. 쪽으로 오고 해야 되는데 좀더 가야 되겠다. 점프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복잡하죠. 여기다 이제 리드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아, 안 된다. 그럼 여기서 한번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올라와서, 보면은 끝! 여기도, 기본. 기본 놓고, 벨트. 벨트로 연결하면 되니까요. 많이 있나? 굳이 많이 센 거를 필요 없고 보면 되거든요. 리드 보고 있죠? 오, 이거 빨리 긴팔 빠른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빠른 걸로 해야 쭉쭉 들어오죠. 오케이. 이걸로 이제 자동화 완성 끝났습니다. 야, 됐죠? 이 속도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막 힘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제작 속도가 2.9예요. 이거는 0.76이고요. 거의 4배잖아요. 4728. 4배 속도이기 때문에 이거를 자동화를 대량으로 해놓으면은, 이제 어마어마한 속도가 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바꿔놓는 거죠. 속도 보세요. 속도가 어마어마하죠? 이거를 또 이쪽에다 바꿔놓고요. 그럼 보세요. 아, 이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여기다가 넣어두면은 빠른 속도로 나오죠. 이 속도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진짜 여러분. 예전하고 이제 이거하고는 속도 차이가 어마어마해집니다. 그렇죠?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은 이제 여기 웬만한 거 진짜 막 이렇게 많이 지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많이 지를 필요 없고 벨트 볼까요? 오! 보세요 벨트 많이 생겼죠? 200개 보세요 113개 이건 그닥 많이 필요하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들 있죠? 철라인도 문제고 하니까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벨트랑 많이 있잖아요? 오 그렇죠? 그래서 벨트랑 여기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꿔놓는 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요. 그거를 바꾸는 것만 보여드려도 거의 한 2편은 찍을걸요?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벨트 모든 라인을 제가 있으니까요. 기다리면은 점점 많이 쌓여요. 그러니까 싹다 제작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분다이다. I there's a light inside your eyes. You make me feel like I'm awake. I
shine like a star on the sky. I'm okay.